우아형제드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입사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위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입사 4개월 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을 때, 아, 우영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순전히 저의 경험이고, 우영에서의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지금 우영에서 우아한 테크 코스라는 교육 과정을, 취업자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입사할 때, 사실은 제가 넥스트라는 교육기관에서 제자한테 들은 말 중에, 아, 교수님이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반란군이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게 상당히 저한테 울림이 있어서, 예, 그리고 저와 같은 반란군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런 닉네임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자바죽이가 아니라 포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서 포비는 어디에 포비인지 아시죠? 네, 뽀로로의 포비라고 생각하면 젊으신 거고요. 네, 미래소년 코난의 포비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아형제들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1인 사업으로 재직자용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넥스트 스텝에서는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우영에서는 취업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방식이 온라인 코드 리뷰 방식의 교육이에요. 제가 교육의 철학이 내가 고생하지 말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지 남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션을 주고 코드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1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교육에서만 끝나지 않고 헤드헌팅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아형제들하고 넥스트 스텝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코드 리뷰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획자 겸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쉬운 점이라면 개발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립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몇 주마다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있고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의 입장으로서는 비가 와서 되게 좋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뭔가 그래도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뭔가 같이 좀 반응도 해주시고, 좀 해주시면 저도 신이 나서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 자리가 뭘 그렇게 편하진 않겠지만, 같이 좀 편하게 서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발표에서는 TDD와 리팩토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선발할 때 그래도 TDD와 리팩토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약간 도전을 해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선발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중요하다. 나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역량으로 만들고 싶다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TDD와 리팩토링을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진정한 개발자가 아니에요. 현장을 떠난 지 6년이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조언들의 상당수가 거짓말일 수 있어요. 맹신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 저 친구가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 됐구나 생각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브런치에 글을 썼는데, 사실 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좀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뭔가에 몰입을 하자. 그런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 애인과의 만남을 2주에 한 번씩 가지도록 조정을 해라. 네.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애인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고마워해라. 남는 게 시간이지 않냐. 네.
이런 멘트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발표할 때 꼰대 같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뭔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습관을 만들려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 노력들, 어떤 인내심, 성실성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꼰대라는 걸 밝히고 예,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작년에 오키콘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 앞부분에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군요. 2번까지는 오키콘에서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키콘에 참석해서 TDD 세미나를 들었다, 아니면 동영상으로 봤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앞부분에서 좀 약간 주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3번, 4번 할 때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러신 분들은 2번 항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1번과 3번, 4번 할 때는 좀 딴 생각을 하더라도 2번에 엄청난 코드가 나오거든요. 2번에 가장 그 집중도가 필요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추가된 거는 의식적인 연습으로 TDD와 육회통을 연습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이 연습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TDD와 리펙토링이 좋은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역량을 팀에 전파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경력이 쌓였어.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된 거죠. 이때 TDD와 리펙토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세 꼭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의식적인 연습. 자, 여러분들 TDD와 리펙토링이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을 평생 닦는다고 일을 닦는 노하우가 실력이 늘어납니까? 예? 안 늘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뭔가 일을 닦을 때 매일 똑같은 무의식적으로 일을 닦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 동안 닦아도 일을 닦는 노하우가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습할 때 무조건 많은 연습을 한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역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TDD와 리펙토링을 한 5년, 6년을 도전한 후에야 약간은 TDD와 리펙토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코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와 어려운 코드를 분리해서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에 테스트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감을 얻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TDD 막 이런 라이브 코딩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멋져 보여요. 와, 진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예, 여러분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거 10번 구현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딩을 강의하는데 그 정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멋져 보이지만 되게 힘든 활동이다. 여러분들도 도전하다가 힘드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TDD와 리펙토링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개발자로서 역량을 키우는데 참 중요한 활동이고, 최근에는 점점 더 이런 TDD와 리펙토링을 통해서 클린 코드를 구현하고 어떤 설계 역량이 좋은 친구들을 뽑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입사 그 조건에도 막 단위 테스트 역량이라든가 유스 테스트 역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느냐, 그냥 맨땅에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파를 하고 지금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이 책에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연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적의식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로 갈 수 있느냐,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의식적인 연습의 일곱 가지 원칙에서 보면 컴포트 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뭔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헬스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지막 그 진짜 힘든 순간에 한 번 할 때 근육 양이 늘어나고 뭔가 커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짝 벗어나는. 너무 많이 벗어나면 재미가 없고 두려움 때문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살짝 넘어가는,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어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프로그램 구현을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사실 이게 좀 쉽진 않은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습을 했으면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들이 뭔가 설계를 할 때, 또 연습을 설계할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면,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보통 이게 좀 쉽진 않고요. 아니면 코드 리뷰라든가 어떤 워짝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역량에서 어떤 특정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단축키를 좀 잘 쓰기 위해서 마우스 없이 개발해보는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또 울림이 있다면 그 속에서 뭔가 의식적인 연습 과정을 설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약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으로 기존과 다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자 제가 예시를 들 건 무한 테크코스가 지금 그 수강생들을 최종 선발을 해서 5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트리코스라는 걸 했었어요. 저희 교육과정이 기존과 다르게 어떤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트리코스에서 경험을 미리 한번 하게 한 다음에 우리도 선발을 하고 이 친구들도 우리 과정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서로 간에 이제 간보기 하는 거죠. 괜찮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매주마다 미션이 하나씩 나가요. 뭐 로또 구현하기, 뭐 자동차 경주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미션을 구현받은 다음에 GitHub에다 PR을 보내야 돼요. 구현을 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 PR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션이 나갈 때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요구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나갔어요.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죠. 아 그리고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게 선발 과정이지만 이 과정 3주 동안에도 배움이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보자. 꼭 선발 과정이 평가만의 목적이 아니라 내 개인의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기능 요구사항과 더불어서 첫 주차에 프로그래밍 제약사항이 나갑니다. 일단 코드 컨벤션을 지켜야 돼요. 자바 코드 컨벤션. 이게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약간 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두 번째 인덴트 들여쓰기거든요. while문 한번 쓰고 if문 한번 쓰면 인덴트가 2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제약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근데 이 친구들은 합격하고 싶잖아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할 때 그런 동기부여 진짜 필요하죠. 네. 사실 동기부여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회사를 때려치면 동기부여가 만들어요.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미션이 끝나면 한 10개 이상의 이런 형태의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1대1로 하긴 힘드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뽑아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럼 이 피드백이 2주차에 반영이 돼요. 2주차에 또 프로그래밍, 2주차에는 뭐 자동차 경주 게임이 나갔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밍 계약 사항이 약간 1주차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메서드의 라인이 15라인으로 제약이 되고 else를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상한 요구사항들이 나가는 거죠. 한 번도 그 친구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제약 사항들이 나가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합격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차에도 이런 식의 뭐 피드백을 또 한 10개 정도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거를 다 API 보면 있는데 처음부터 다 끝까지 구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식의 피드백을 보내면서 한 10개 정도를 또 보내죠. 또 그걸 또 다음에 반영하겠죠. 3주차에 로또 미션이 나갔는데 이때는 15라인이 아니라 10라인으로 제약사항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뎁스도 아까는 2였는데 1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합격하려면 맞는지 알지 모르지만 일단 해야죠. 예, 네.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더럽지만 해야지. 예, 네. 아 진짜 무료 교육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면서 막 욕하면서 했던 친구들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친구를 좋아해요. 예, 네. 그런 친구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일까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의 인자 수도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제약 사항들이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기준. 여기 보이는 이런 메서드가 한 가지일만 해라.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약을 딱 가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피드백에서 뭐 이런 식의 또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쳤어요. 지금 3주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네. 그랬을 때 코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3주 만에 잠깐 보고 다음 단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요구사항 중에는 항상 그 GitHub에 readme.md 파일에 마크다운으로 기능 목록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를 4시간을 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구현할 기능 목록을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평가 요소예요, 이게. 그리고 이 기능 목록을 기반으로 커밋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원래 커밋 제대로 안 하잖아요. 네, 커밋 이렇게 합격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게 4주 차에 이제 3주 프리포스라고 4주 차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드도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보면 메서드가 여기 대부분이 네,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인덴트가 거의 1로 다 맞춰져 있고요. 메서드의 크기도 상당히 작은 크기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은 요구사항을 받고 이런 식의 기능 목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커밋 로그도 이런 식으로 앞에 뭐 프레픽스까지 두고서 커밋 로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거의 메서드 라인 수도 상당히 적으면서 인덴트도 1을 맞추는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3주 만에 가능했어요. 이 친구들이 왜? 간절하니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계속 이것만 생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만 생각, 요구사항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매일 일어나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후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3주라는 기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상적인, 뭐 인상적인 걸로 갖고 왔겠죠. 예, 제가 프리포스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자, 또 다른 후기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예, 이게 과정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떨어진 친구가 메일을 보내온 게 있어요. 자, 떨어졌는데 이런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까? 떨어진 친구예요. 행복하대요. 떨어졌는데. 자, 제가 물론 어떻게 보면 과장이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연습을 잘 설계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단계 역량을 설계한 다음에 그걸 노력하면 이 과정이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다음 단계 도전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5라인으로 갔다가 10라인으로 갔다 막 한 5라인으로 도전하고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TDD와 리팩토링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싸움 분위기. 예의상 물어봤어요. 일단 끝나고 질문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TDD와 리팩토링이 운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운동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맞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자, 매일매일 운동한다. 네, 저기 몇 사람 있네요. 자, 중요한지는 알아. 근데 안 하잖아요. TDD와 리팩토링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안 하죠. 일단 꾸준히 하는 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왜? 이거는 글쓰기랑 똑같아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들에 따라서 항상 컨텍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합한 설계를 만들고 뭔가 하는 거 계속 연습해야죠. 저는 거의 20년, 이제 6년을 빼면 한 13~14년을 개발을 하고 교육자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를 설계하고 TDD와 리팩토링을 통해서 클리프를 구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 발표 한번 듣고 조금 뭐 연습 한 몇 개월 해서 나의 몇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욕심을 버린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평생을 도전해야 돼. 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왜? 언제? 내 에너지가 있을 때. 생겼을 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죠. 네,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 결혼하지 않고 애인이 없다. 좋아해야 돼요.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중요한데. 시간을 내기 힘들어요. 이 시간을 내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꾸준히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애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 수 만들면 돼요. 그냥 어려워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애인 없는 분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친구들 좀 관계 끊어도 되죠 뭐. 그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안 보겠다 그런 친구들하고 관계 끊으세요 그냥 평생.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하죠. 나의 어떤 역량을 좀 실력을 키워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친구는 뭐하러 만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단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 일정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 책 보고 잠깐 해보고 이게 아니라 일단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TDD와 리팩토링을 할 때 여러분들의 회사 프로젝트를 연습하지 마십시오. 회사 프로젝트를 연습을 하게 되면 언제 어떤 업무가 0순위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바빠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이전까지 연습했던 그 리듬이 깨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난감 프로젝트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아까 의식적인 연습을 했던 것처럼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아 이제 내가 TDD와 리팩토링이 뭔지 좀 알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 프로젝트에서 회사 팀원들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깨져버리는, 흐름이 깨져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그래서 솔직히 저는 TDD와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성공하고 싶다 이랬을 때 꼭 TDD와 리팩토링을 위한 시간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편씩 그 글쓰기 아니면 오늘부터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오기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는 뭔가 연습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TDD와 리팩토링이 상당히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아니,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 술을 끊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활동. 아까 얘기했죠? 애인을 2주에 한번 만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또 나중에 욕하시죠? 괜찮습니다. 뭐 욕, 아까 꼰대라고 했잖아요. 욕먹을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TDD와 리팩토링이 중요하지만, 일단 단계를 나눠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또 생각해요. 1단계로, 여러분 TDD와 리팩토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또 단위 테스트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만드느냐. 내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API들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DD와 단위 테스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TDD 되게 어려워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이 사고의 전환인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TDD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뭐 스트링 API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스트링의 서브 스트링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API 사용법을 단위 테스트를 만들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 테스트거든요. 그 시작은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어레이리스트가 내가 등장한 기대하는 대로 등장하는지를 단위 테스트를 만들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뭐 이게 TDD가 아니더라도 단위 테스트만 하더라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API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서 아 단위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먼저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 가서 바로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능 중에 유틸성,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기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 그러니까 보통 클래스 메서드를 만들어지는 스태틱을 기반으로 한 클래스 메서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단위 테스트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런 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 연습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코드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래 어느 정도 됐다. 내가 단위 테스트가 이제 익숙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TDD를 연습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TDD를 넣어놨습니다. TDD도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거를 선택하지 말고 정말 작은, 여러분들 익숙한 아니면 앞 단계에서 단위 테스트를 구현해 본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TDD 기반으로 연습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처음부터 거창한 걸 오픈하지 않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구사항이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작은 코드도 충분히 연습할 게 많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이 현업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이나 모바일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UI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존한 걸 가진 상태로 코드가 구현되잖아요. 이게 테스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 장난감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이제 코드가 나와요. 자, 오키 코드를 안 들은 분들 이제부터 한 2, 30분만 집중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자도 돼요. 예. 근데 들었던 분들 지금부터 그냥 자도 돼요. 예. 자,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값이 인풋이 null이나 빈 문자열이 넘어가면 아웃풋이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1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자가 쉼표 구분자와 우리가 콜론 구분자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스플릿한 다음에 쪼갠 다음에 숫자로 바꿔서 합산을 하는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거를 TDD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이클로 우리가 개발을 하죠. 자, 여러분들 TDD 많이 해본 그 일정 부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TDD 사이클은 익히 알죠. 또 면접에도 가끔 물어보죠. 자, 여기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아, 여기 좀 해주세요. 혼자 떠드는 게 힘들잖아요.
실패하는 테스트. 자, 실패하는 테스트입니다. 실패하는 테스트.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점에 이걸 패스하는 게 1차적인 목표죠. 그 다음 마지막에 리팩토링이 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고 패스하고 리팩토링.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TDD를 연습하지만 이것도 나눠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일과 패스 이 부분만 연습하고 리팩토링을 분리해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쪼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이 그림이 되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TDD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서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습을 뭐만 하느냐? 실패하는 테스트 만들고 패스하고 실패하는 테스트 만들고 패스하고 이렇게 연습해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활동은 리팩토링 활동이거든요. 리팩토링을 안 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줄 코드는 리팩토링에 집중해서 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코드를 조각내기 힘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걸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런 네 개의 테스트 코드를 먼저 이게 한 사이클로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 만들고 리팩토링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다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 만들고 리팩토링 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해 볼게요. 아무래도 라이브 코딩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떠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나씩 만든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편의상 전체를 한 번에 먼저 구현한 다음에 이거에 상응하는 프로덕션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걸 리팩토링에 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값이 널이거나 빈 문자일 때는 0을 반환하고 쉼표와 콜론인 경우에 스플릿을 해서 폼을 돌면서 인트로 바꿔서 합을 구하는. 자, 이 정도는 자바 프로그램 아니라도 아시겠죠? 진짜로 아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패하면 좀 전에 제가 연습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패스하고 일단 이 사이클도 어렵거든요. 이 연습을 한 다음에 리팩토링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전에 봤던 이 프로덕션 코드 이걸 집중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것만을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의식적인 연습 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리팩토링을 딱, 나 지금부터 리팩토링 해야지. 자, 어디에 리팩토링 하면 좋을까요? 이게 몇 줄 됐다고 이거 가지고 리팩토링 하려고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막 몇 개 힌트 드렸죠? else를 없애라. 그 다음에 인덴트가 2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코드를 보고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리팩토링 할 부분들이 그래도 보이는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딱 코드를 딱 들이면서 리팩토링 하라 그러면 어디를 리팩토링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예요.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경력이 쌓여서 그래도 내가 코드를 보는 눈이 있고 클린 코드를 구현하는 영향이 좀 생겼으면 그래도 리팩토링 할 부분을 찾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연습을 할 때 의식적인 연습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봤던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연습 한번 할 때 내가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정성적인 기준보다는 정량적인 기준으로 첫 번째 이 코드에서 인덴트. 자, 인덴트 여기가 인덴트가 2죠. 일단 인덴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서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덴트를 1로 맞추려면 메서드를 작은 단위로 계속 쪼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분리하면 인덴트가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처음에 리팩토링 포인트를 찾을 때 정량적으로 인덴트가 2 이상인 녀석들만
집중적으로 메서드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뭐 아까 else도 나왔는데 else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인덴트 줄이는 연습만 해도 메서드 분리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else 예약을 쓰지 않는다. 그럼 else 예약어를 쓰면서 코딩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로컬 변수 만들고 이런 식의 코드들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else를 쓰지 않으면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리턴을 0을 딱 때려버리면 로컬 변수를 만들 필요 없이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인덴트 else절이 여기 1이었잖아요. 맞죠? else를 쓰면 1 들어가잖아요. 근데 else를 쓰지 않으니까 여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이지만 여기서는 인덴트가 0이 된 거죠. 제가 이따가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1 하나 줄이는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거기에서 희열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 줄일까?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리팩토링 할 때 프로그래머들 가장 큰 즐거움을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느 순간 내 코드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나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이지 않습니까? 다 느껴봤죠? 없으셨습니까? 아, 아쉽네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하나씩 인덴트를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코드가 좀 더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정성적인 또 뭔가 연습을 한다고 치면 메서드가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기를 보면 뭐 코드 되게 많지가 않은데 다 한 가지 일 하는 것 같죠? 썸을 틀어지게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얘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면서 합을 구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얘도 메서드가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숫자로 바꾸는 부분과 썸으로 바꾸는 부분으로 분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은 포문을 두 번 돌지만 우리가 대부분 구현하는 반복문은 데이터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성능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메서드가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게 되면 이 메서드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얘는 언제든지 재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할 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변수가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고 필요 없으면 다른 데 재사용하는 데 없으면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쪼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뭐 컴포즈 메서드 패턴 이런 게 있대요. 추상화 레벨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또 한 단계 극단적으로 연습을 더 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 보이는 if 문 안에 보였던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추상화가 여기 to int와 sum은 1단계 추상화가 된 거죠. 메서드로 여기는 실제 구형 코드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똑같이 1단계 추상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컴포즈 메서드 패턴을 적용해서 그러면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추상화 레벨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1단계씩 이랬을 때 코드를 처음에 우리는 코드를 읽을 때 퍼블릭 메서드로 먼저 접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 코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메서드는 되게 많아. 프라이빗 메서드 많아졌죠. 이때와 이 코드를 읽을 때 처음에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할 때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코드를 처음 읽는 입장에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코드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자, 블랭크일 때 그냥 0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쪼개 숫자로 받고 썸을 구해 그리고 이 각 메서드가 궁금하면 해당 메서드 안으로 타고 내려가서 보는 거죠. 이게 코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극단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코드를 보는 눈, 영향들이 저는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프로그래밍, 장난감 프로젝트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래서 좀 전에 그랬지만 극단적으로 작은 코드의 양도 충분히 연습할 거리가 많다. 오히려 작은 코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메서드의 라인도 15 라인, 10 라인, 5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줄어 가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기존과 다른 설계가 나오는 거죠.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약간은 고통스럽지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컴포트 존을 깨는,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 확보를 해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일정 시간만 투자해서, 근데 그 시간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에 일주일씩 하나씩만 연습을 해도 1년이면 12가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시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껴봤습니다. 그 제가 항상 교육을 해보면 꼭 이게 의미 없는 활동은 아니지만 열심히 막 적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별로 쓸만한 내용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발표 문서랑 그리고 동영상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서 공개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그 시점에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되니까 너무 쓰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람은 어떤 그런 저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아까처럼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는, 진짜 실행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쓰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조금 전까지 제가 연습한 건 리팩토링에서 일단 메서드 분리를 연습한 거예요. 우리가 리팩토링에서 메서드 분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우리 메서드 분리는 자바만 필요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언어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리팩토링에서 클래스 분리는 상당히 또 어려운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메서드를 분리하는 연습과 클래스를 분리하는 연습을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아니면 이걸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하다면 몇 가지를 묶어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연습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래스 분리에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그 요구사항에 한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덧셈을 하는데 음수인 경우에는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까지는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그럼 테스트 코드가 하나 추가되겠죠? 네, 익셉션이 추가됐을 때, 음수값이 추가됐을 때 익셉션이 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한 프로덕션 코드가 추가될 겁니다. 여기 숫자로 바꾼 다음에 숫자 값이 음수인 경우 익셉션 처리하는 부분도 인덴트가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을 미리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클래스 분리 연습을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원식값, 그러니까 프리머티브 타입과 문자열을 포장해라 는 원칙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객체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로 분리를 하는 거죠. 메서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서드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면 분류할 부분들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세요. 자, 이 문자열이,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음수이면 익셉션을 발생시킬 메서드잖아요. 이거를 파저티브, 양수라는 클래스로 분리를 한 거예요. 생성자의 로직이 들어갔으면 똑같은 로직이.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값을 파저티브라는 객체로 완성을 시켜서 파저티브가 만들어지면 얘는 0 이상이라는 값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성자도 한 가지를 하는가 봤더니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성자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숫자로 바꾸는 부분과 숫자가 0보다 작을 때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부분.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봤던 인트로 프로그래밍 하던 아니면 스트링으로 프로그래밍 되던 부분을 다 파저티브로 변경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코드를. 그리고 파저티브 객체에는 덧셈 관련된 로직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봤던 게 요구사항이 되게 단순하지만 다양한 어떤 제약사항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면 메서드 분리하는 연습도 하면서 클래스 분리도 하는 연습까지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극단적으로 뭔가를 쪼개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연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분리하는 연습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급 콜렉션.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시면 포장하라는 게 뭐냐면 이 int라는 넘버를 가지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만 가지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프리모티브 타입을 포장한 거예요. 만약에 스트링으로 있으면 문자를 포장한 거죠. 1급 콜렉션은 뭐냐? 콜렉션을 포장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set 메서드, set 클래스가 있는데, set 콜렉션이 있는데, set 콜렉션 하나만 인스턴스 변수로 가지는 클래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set 콜렉션과 관련된 로직들이 이 클래스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의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연습인데, 클래스를 분리할 때 인스턴스 변수를 3개 이상을 만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연습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뭔가 연습을 할 때 정량적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인스턴스 변수를 5개 이상 안 써보는 식의 연습을 해보자. 그 다음에 4개, 3개, 2개까지도 가능한가? 메서드 인자도 4개, 3개, 2개, 1개로 줄여보는 거죠. 이걸 줄이다 보면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식적인 연습의 피드백 사이클로 나 혼자 검증을 할 수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나 혼자 else 문을 썼으면 이건 리팩토링이 잘못한 거죠. 인스턴스 변수가 3개 이상이면 구현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식의 피드백 사이클을 나 혼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피드백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가 의식적인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만약에 선배 개발자나 주변의 동료한테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이런 그 제약사항들이 클래스를 분리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고요. 이건 얘가 여기서 쉬려고 넣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 메서드를 분리하고 클래스를 분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그 뭐 자바라면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런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UI에 의존관계가 없는 상태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한 다음에 상당히 어떤 난이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프로젝트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요구사항이 복잡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게임같이 요구사항이 명확한, 요구사항이 불투명한 것도 요구사항 분석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약간 요구사항이 명확하잖아요. 그런 부분, 프로그램들, 그리고 약간의 로직이 있는
그래야지 TDD를 할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리팩토링 할 부분도 있고 설계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중에 뭐 로또, 뭐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것들, 체스 게임, 질찾기 게임 이런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에 연결 없이 그냥 콘솔 UI에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TDD를 하면 메인 메서드 없이도 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메인 메서드로 매번 실행해 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TDD와 리팩토링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일정 부분을 개발한 다음에 메인 메서드를 통해서 수동 테스트를 하고 조금씩 완성해 가고, 물론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또 극단적인 연습으로 메인 메서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완성해 보는 연습도 상당히 재미있는 연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들이 다 어떤 제약사항이 되고 의식적인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연습을 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만날 수 있는 의존관계가 있는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이나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가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존관계를 추가하고요. 실제 우리 현업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이 되겠죠. 이때 진짜 어려운 것들이 테스트하기 쉬운 부분과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리해서 테스트하기 쉬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TDD와 리팩토링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TDD,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을 테스트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가 테스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 단계까지 프로그래밍 연습을 했다면 테스트하기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눈이 생겼을 거예요. 충분히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그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UI 같이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테스트하기 쉬운 부분만 뭔가 인터페이스 같은 녀석들로 분리를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더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할 때 컴파일 에러를 절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리팩토링 해보는 연습,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또 하나의 연습은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연습.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테스트를 추가하는 건 진짜 어려운 활동이에요. 진짜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인수 테스트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해보는 연습.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현재 내가 받은 레거시 코드에 뭔가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고 리팩토링을 하고 싶은데 되게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 단계에서 봤던 그런 TDD와 리팩토링에 대한 일정 수준의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레거시 코드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UI 의존관계가 있는 코드에 바로 TDD를 적용하거나 리팩토링을 하는 건 진짜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현장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지 말고 내가 일정 수준의 역량이 쌓일 때까지는 혼자 장난감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묵묵히 회사 코드를 보면 짜증이 나지만, 하지만 나는 내가 퇴근할 시간에 묵묵히 연습하는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아 내가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게 되게 즐겁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회사의 프로젝트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좀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연습하기 위한 목표들이 어디에서 나느냐, 다 이 책에서 객체지향 생활 체조 원칙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나의 의식적인 연습의 목표로 찾을지를 찾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을 보다가 이런 게 있네? 나 이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찾는 거고요. 클린코드 책을 보다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메서드의 이상적인 인자 개수는 아무것도 없는 메서드가 좋대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건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세 개는 가능한 쓰지 말고 네 개는 절대 쓰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를 연습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연습이 몸에 배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또 찾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연습할 거리가 없을까?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고 또 뭐 이펙티브 자화책을 보다가 또 연습해보고 그런 식의 저도 뭐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책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아홉 가지 중에 여기 보면 세터, 게터 쓰지 마라 이런 거 제가 코드 리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터 절대 만들지 말라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세터 가장 어려웠던 게 7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가 7번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한 번의 발표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걸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평생 동안 연습하겠다 이런 약간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TDD와 리팩토링을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난감 프로젝트로 연습해라. 회사 프로젝트로 연습은 하지 마라. 그건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성실함이 좀 필요하다. 일정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쌓일 때까지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TDD와 리팩토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일단 내가 TDD와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제 역량이 쌓였어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아. 아, 이렇게 내가 재밌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니 되게 재밌어. 그래서 회사에 적용하고 싶어. 당연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와, 이런 진짜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 옆에 친구가 모르고 있어. 안타까움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 준비가 안 돼 있어. 옆에 사람이 되게 좋대. 하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일개 제 개인도 변화하기 힘든데 팀은 변화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수의 개인들이 모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경력이 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그런데 어떤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니어라든가 옆에 사람들이 이런 TDD나 리팩토링 같은 변화를 제안을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또 뭔가 변화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 팀장님이 잘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나는 화는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필요성을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묵묵히. 왜? 나는 프로그래머니까. 난 전문가잖아요. 내가 전문가라면 내가 만드는 코드에 그래도 자부심은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내가 다음에 봤을 때 그래도 아 그래 좀 잘 짰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도록. 왜? 내가 전문가니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지 않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내가 만드는 코드에 대해서는 내가 클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팩토링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안 해도 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짠 코드를 보고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어. 프로덕션 코드가 되게 깔끔해. 너 어떻게 이렇게 구현했냐 물어보면 그때 그 친구랑 그럼 나랑 짠 프로그래밍 한 2시간 해볼까?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자꾸 그런
어떤 패배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에너지를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 너무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다 실패가 자꾸 쌓이면 경력이 쌓일수록 변화에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그것보다는 평생 동안 해야 될 건데 1, 2년 하고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막 팀에 전파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팀장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해. 하지 말래. 일단 치면 되죠. 뭐 하랬습니까? 나 혼자 그냥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 때려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시도를 한다 그러면 갈 곳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실제로 역량이 쌓이는 사람은 내 자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자존심을 걸고 내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그냥 하는 활동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충분히 이직할 회사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직하면 되죠. 거기서 또 전파를 시도하는 거죠. 묵묵히 해. 안 돼? 또 퇴사해.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경력을 막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노하우도 생길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처음에 실패를 많이 맛보겠지만 점점 경력이 쌓일수록 성공하는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내가 팀장이 되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경력을 1년, 2년 쌓아 나갈 때 계속 이런 도전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다 팀장이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리더가 되면 됩니까? 엄청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관심을 보이면 전파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것에 노하우를 쌓고 나 팀장이 됐어. 팀장이 됐어요. 와, 되게 좋아. 내가 막 휘두를 수 있잖아요. 와, 내가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동안에 팀장이 아니면 위에 대표가 시키면 대부분 다 하지 않았나요? 이 팀장이 됐어. 그리고 내가 개발 문화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TDD와 리팩토링 문화 만들면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TDD와 리팩토링을 적용하는 팀에 적용하는 걸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더 확대해서 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이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TDD와 리팩토링으로 한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생각해봐야 돼요. 일단 팀장이 돼도 리더가 돼도 이거는 불변입니다. 팀원들도 팀장이 시킨다고 어쩔 수 없진 하겠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욕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때려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리더가 됐을 때는 변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팀원들 다수를 상대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한 번에 팀원들 다수를 변화시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1대다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1대1로 뭔가 소통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리고 내가 변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여기까지 있지만 가슴까지 진짜 여기서 막 목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을 하고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리더일 땐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분 시작을 할 때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죠. 리더가 돼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팀원들하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우리 팀장님은 좀 다르네.
여기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상당수가 매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수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바로 뭔가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 뭔가 우리 팀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나요?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 안 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일정 수준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1대1 면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면담을 할 때 써온 노하우, 면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리더가 되거나 시니어 개발자 됐을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들이 리더가 됐을 때, 시니어 개발자가 됐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주니어들한테 아니면 팀원들한테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나는 경력이 더 많으니까,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담감을 덜어내고 면담을 하면서 팀원들이 어떤 불만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불만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팀장이 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팀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에 있던 시절에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팀장이 됐는데 어떤 롤모델도 없는 상태 막막하잖아요. 근데 리더십 교육을 했어요. 근데 리더십 교육을 하시는 분이 팀장 돼가지고 별로 관리자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 개발 되게 좋아해서 개발만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을 하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자, 이런 상태에 리더십 교육을 시켜요. 뭔가 교육 받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강의하시는 분도 알았어요. 그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 다 까먹어도 좋다. 근데 면담할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저는 그걸 기억하고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팀원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1대1 면담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체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 리더인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팀원들로부터 나와서 역으로 전달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사람은 특히 우리들 팀원 입장에서는 뭔가 리더가 이거 하자고 제안하는 순간 반감이 딱 생겨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하고 싶지가 않아. 야, 난 좋은 줄 알겠는데 막 목이 나오면서 진짜 되지도 않고 또 진짜 어디서 들은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팀 해고를 통해서 일단 처음에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작은 변화인데 이거를 했을 때 그래도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은 프랙티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같이 팀원들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다시 스몰 석세스. 우리 팀 뭔가 변할 수 있구나. 우리 리더는 다르구나. 우리 팀에 희망이 있네.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신뢰를 쌓는 게. 그런 다음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팀이 폭파되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 팀장이나 리더의 아니면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를 만드는 그런 자신감이 팀원들한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리더가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팀원들이 알아서 하자고 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리더가 해야 될 거는 그런 신뢰가 쌓이고 에너지가 비축될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TDD와 리팩토링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 작은 변화로부터 나중에 TDD와 리팩토링도 도전해보고 짝 프로그래밍도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팀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그러면 팀원들은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지금 TDD와 리팩토링을 하고 싶어. 아니면 짝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뭐 테스트 커버리지를 80으로 만들고 싶어. 이게 목표지만 거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속도를 맞추는데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느린 게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좀 너무 조급함을 버리시고 리더로서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을 쌓아 올려서 어떤 큰 변화를 하나를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또 뭔가 도화선이 돼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고 또 리더가 됐을 때 팀에 전파하는 이 사이클이 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고 한 번에 바꾸려는 이런 부분이 되게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게 너무 몸에 우리나라는 팽배해 있는데 그걸 좀 버릴 때가 됐다 이제.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서 마지막에 정말 큰 성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다가. 왜? 모든 건 나한테는 안거든요. 제가 제일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계속 오늘 이거 엄청 크게 한 거예요. 100포인트인가? 네. 그만두면 돼요. 갈 회사 많아요. 근데 이런 거 하다가 내가 그만뒀는데 갈 데가 없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까 제가 헤드헌팅 하잖아요. 연결시켜줄게요. 네,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다른 회사에 추천해서 연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입니다. 지금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은 그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어요. 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래서 정말 이 과정 속에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상당히 큰 짜릿함과 또 즐거움, 삶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묵묵히 걸어가 보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하다가 실패하면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또 다른 도전을 하면 되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능한 많은 분들이 남아서 같이 기업 파티에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세 장이나 남았어요. 자, 질문. 아, 네. 저는 100ms 안에 응답하는 저는 100ms 안에 응답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리팩토링을 하다 보면 아까 예제처럼 잠깐 그 레거시 코드를 포문 한번 돌리는 걸 분리하면 포문이 여러 번 놀러갈 수 있는 경우처럼 혹은 좀 소스를 예쁘게 하려고 람다 같은 거 적용을 한 후에 테스트 케이스로 한 그 소스를 한 10만 번 정도 돌려보면 그 조금 코딩 예쁘고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한 소스보다
기존 폼은 한 번에 돌아갔던 그런 레거시 코드들이 조금 더 빠르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타협을 하자면 제가 수정한 그 리팩토리 소스보다 지연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NoSQL 쪽으로 커넥션 맺는 부분들이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협을 해서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짠 소스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안타깝지만 기존 레거시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는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리팩토링을 하다 보면 클린 코드를 만들고 막 쪼개다 보면 성능의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서비스 만들어 오픈하잖아요? 아무도 안 써요. 상당 시간 동안은.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우리 하드웨어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느리고. 근데 지금 갈수록 하드웨어 비용은 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독성이 높은 방향으로 코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운영을 하다가 되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서버의 성능이 느려져.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NoSQL이나 외부 API 코라는 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코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일단은 클린 코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거꾸로 되돌리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코드가 한 번에 서비스가 대박이 나서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근데 물론 지금 뭐 네이버나 우영부터 얘기해요. 우영이 왔으니까 우영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이 사용자가 되게 많은 이런 서비스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고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읽기 좋은 코드를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제가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제가 가지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따 기업 파티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